예, 지금부터 RSC 2022 예,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TC에서 대외지원 팀장을 맡고 있고요. 예, 초등교사 이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RSC 2022는요, 예, 매해 주제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탄소 중립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예, 주제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기간은 예, 2022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라고 그랬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9월 1일부터 저희가 학급 참가하신 학급에다 미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세 가지 미션을 다 완료하시는 시점이 11월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본선에 참여할 팀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1월에 본선 캠프를 즐겁게 같이 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 6개월, 6개월이 아니네요. 6개월에 4달 정도 되네요. 예, 4개월 정도의 예, 기간을 저희가 이렇게 대회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먼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희 사전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제 RSC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설명해드릴 이제 목차를 보면 먼저 RSC가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예선 본선 그리고 예선 본선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참가하시는 학급들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는 방법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오늘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RSC라고 하는 거는 예, RSC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로봇 소프트웨어 챌린지라고 했고요. 저희는 2017년부터 이 이제 대회 행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 학생들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뭔가 뭐 매번 하던 똑같은 것들이 아니라 뭐 새롭고 즐겁게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RSC라는 이 대회를 기획을 했었고요. 아이들이 그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해보면 사실 로봇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면 대부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면 아이들이 이게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도 하기 어려웠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컴퓨터 안의 세상에서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봇이라는 게 실제 등장하고 로봇이 움직이면 내가 무언가 명령을 줬을 때내 명령에 맞게끔 로봇이 움직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실제로 그 이제 아이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이제 로봇을 도입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해보려고 했고요. 예. 여기 나온 대로 매년 다양한 시도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매년 대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정말 매년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RSC의 이제 목적을 말씀드리면, 예, 학생들에게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도록 하고요.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예,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해 볼수 있는 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사전 설명회 영상에서도 보았겠지만 아이들이 팀으로 활동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예선 같은 경우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팀, 우리 학급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요.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고 협업이 참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냥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는 걸 목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교육과정에 보면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어떤 프로그래밍 혹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무슨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관심과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의욕도 만들어주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산출물로 제작하는 과정을 겪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저희 RSC 미션 1, 2, 3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 요걸 해보니까 이제 응용해서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본선 그리고 예선에 보면 일부 보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연수도 제공해 드릴 거고,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이런 교육 활동들을 저희가 제시를 할 건데, 사실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굉장히 저도 그랬거든요. 그 일반 교사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까? 사실 그런 게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다들 티처블 머신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데서 좀 자극을 받고, 예, 이제 그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가 RSC라는 대회를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예,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하고, 예,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예, 저희 대회를 한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예, 학생들한테 이제 교과서 이외에, 예, 재밌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우리 옆반 선생님들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거를 기획하고, 이제 교구도 준비하고 수업을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라는 걸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사실 수업도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나눠보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는, 예, RSC를 진행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달 저희가 9월, 10월, 11월이라고 했잖아요. 예, 매달 미션을 하나씩 제공해 드릴 거예요. 예, 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매달 교육 프로그램과 이제 미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예, 수업 활동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요. 예, 교사 학생 대상 이제 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고, 예, 8월에는 실제로 1학점 15차 시에 이 대회와 관련이 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이 있는 박광훈 교수님이 직강을 해 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선에 오시면 예,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이 돼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저희 미션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아마 예선보다는 좀더 복잡하고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즐겁게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피지컬 교육 관련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선 본선에서 다 공통된 내용인데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에 활용한 이제 미션을 예,
해결하고요. 그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도와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예, 간단한 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7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거고요. 참가 신청 관련된 건 이제 맨 마지막, PPT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대회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떻게 페이지에 들어와서 페이지를 사용하며 또 참가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급 단위로 참가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참가 신청을 하시면 선생님들 반 아이들을 데리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영재반이나 뭐 발명교실 혹은 동아리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그 해당 클래스를 참가 단위로 하시면 되고요. 뭐 학생수가 몇 명인지는 뭐 저희가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저희가 9월, 10월, 11월에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션 1은 생활 속 탄소를 줄이는 비법을 챗봇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 두 번째는 햄스터 소방관이라는 주제로 해서 햄스터를 가지고 실제로 불을 끄는 미션을 게임 형태로 만들어 보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배달 로봇 햄스터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역시 미션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할 거고요. 요세 가지를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산출물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하신 지도 사례를 정리해서 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20 학급을 선발을 하겠죠. 20 학급을 선발을 하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가장 활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 두 명을 선발해 주셔서 교사 한 명, 학생 두 명이 한 팀으로 돼서 본선 캠프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본선 캠프는 1월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직 장소는 이제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게 미정인 상태인 이유는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장소를 잡아놓던 곳에서 실제로 행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플랜 A, B, 뭐 C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모여서 정말 즐겁게 같이 활동을 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예, 본선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 드린 문제를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모든 활동들은 다팀 협력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문제 해결을 보는 과정으로 1월에 본선 캠프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3개월이고요. 예, 학급 단위로 참가를 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학급 단위, 학교 단위는 상관없고요. 영재반, 발명교실, 동아리, 뭐 여러 가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 매달 수업 미션이 주어지면 기간 안에 관련 미션과 맞는 수업 활동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 수업 활동을 한 결과물을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11월 말에 저희한테 그세 개의 미션을 아이들하고 지도했을 때뭐 선생님이 느낀 점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수업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작년에 이제 요거를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보고서는 여기 오른쪽에는 예시와 같이 수업 전에 구상, 수업 전에 난 어떤 수업을 하겠다라는 구상, 그리고 수업 후에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틀이라는 걸 처음에 드릴까도 고민을 하다가 틀을 드리면 사실 뭐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굉장히 그 틀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그 내용보다도 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수업 전에 난 이런 생각을 했고 수업 후에는 난 이런 걸 느꼈어 정도의 틀만 드릴 거고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다만 하나,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 사진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선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이 됐는지를 좀 이제 볼수 있는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될 거고요. 예, 부상 및 성찰은 미션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 개를 모아서 한 개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신 분들 것만 예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 서울에 있는 모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신 건데, 저는 좀 받고 나서 첫 번째로 들은 느낌은, 과하다. 네, 근데 과하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 아니고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심히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연구학교에 뭔가, 제출물을 보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성취 기준을 써서 보내주실지는 몰랐고요. 예, 실제로 이 선생님은 실과 수업이나 뭐 사회, 뭐 이런 다른 교과 과목에서 이걸 실제로 수업을 하실 생각으로 제작을 하셔서 그런지, 교과 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도입 전개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보내주셨고요. 아, 요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두 번째 미션이었던 가위바위보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아이들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필승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미션을 줬었고요. 이것들을 그래서 학급에서 각각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면 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들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교수님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줘서 결과를 돌려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급이 가장 만들어 주신 그 생각,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정말 가위바위보라는 전략에 가장 적합할까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미션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에서 먼저 가위바위보라는 걸 해보고 전략을 공유한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해서 엔트리봇을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이렇게 만드셨었고, 그 과정들을 지금 학생들이 했던 활동지도 다 붙여주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활동사진으로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만든 결과, 그리고 본인의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분 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도망가실까 봐 사실, 예. 말씀드렸지만, 딱 이분 한 분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이 정도까지 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했던 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있던 선생님보다는 좀더 간소하게 하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틀을 화려하게 만들진 않으셨지만, 실제로 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 거여서 저희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분은 중간중간에 보면 실제로 이 활동들을 했을 때 뭐가 안 됐는지, 뭐가 아쉬웠고,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중간중간에 코멘트처럼 막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업 준비에는 나는 이렇게 도입 전개 정리를 준비했었고, 수업 결과는 실제로 수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더니 이랬었고, 뭐가 어려웠었고,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개 미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쪽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크게 굉장히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예,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궁금한 건 이따 말씀드리시면 되는데, 보고서에 뭔가 너무 많은 걸 담으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활동을 했는데, 뭐가 좀잘안 됐었고, 뭐는 좋았었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때 어떤 점들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고,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그거 관련된 뭐 강의라든가, 뭐 영상 클립이라든가, 또 제공해줘야 되는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좀 저희들은 같이 경험을 공유를 받고 싶은 마음에 보내드린 거고요. 예, 그것들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미션 1, 2, 3번에 대한 이제 내용을,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션 1번이, 생활 속에 탄소를 줄이는 비법에 대한 내용을 챗봇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챗봇은 뭔지 아시죠? 실제로 요즘에 많이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여기도 역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라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의 위기를 막을 생활 속 탄소를 줄이자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밑에 진행 예시를 보면 비디오 감지 블록에 미리 학습된 사물들을 확인하고 이 사물들과 관련된 탄소 줄이기 실천 방법을 조사해 보고 카메라에 문장을 비추면 해야 할 일을 챗봇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비디오 감지 블록 사용해 보셨잖아요. 예,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물을 비춰줬을 때그 사물이 예, 그 이미지가 실제로 무엇이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해내는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이용할 거고요. 지금 올해 정말 그 탄소제로 탄소 줄이기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환경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 안에 인류가 지구라는 곳에서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공동의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더 고민을 해보고,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물들과 관련해서 탄소 줄이기 실천 방법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고 이것들을 알려주는 챗봇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미지를 딱 갖다 댔을 때 이미지는 무엇이고 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탄소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챗봇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되면 학급별로 이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우수 한 개의 챗봇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뽑아주셔가지고, 이한 개의 챗봇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 저희는 이제 스크래치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스크래치 3.0 파일로, 예,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야 되는 구글 폼을 드릴 텐데, 그 구글 폼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이걸 지도하셨을 때 느꼈던 점을 수업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업 보고서는 미션이 하나 끝날 때마다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미션이 다 종료되고 마지막에 한 개의 보고서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출물은 예, 미션이 끝나는 날까지 각 반에 가장 잘한 최우수 산출물을 한개 뽑으셔서 산출물을 저희 구글 폼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보고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 미션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미션은 예, 그 나무를 지켜라 햄스터 소방관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좀 게임 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제 이게 미션 맵인데요. 미션 맵에 보면 지금 왼쪽 상단에 불이 나 있잖아요. 예, 햄스터가 이 안에서 뭐 패트롤을 하는 햄스터도 있을 거고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났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 이제 관제탑 역할을 해주는 햄스터도 있을 거고, 실제로 불을 끌어가는 소방 로봇과 같은 햄스터가 한 마리 있을 건데요. 그세 가지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불을 끄는 내용을 할 건데,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불들이 있을 겁니다. 불들에다가 실제로 저 빨간 불이 사라지면 불이 꺼진 거고, 빨간 불이 있으면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무언가에 빨간색을 가릴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그 빨간 부분을 다 덮으면 불이 꺼진 걸로 표현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요런 지금 저희가 기본 미션을 하나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게임판으로 해서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진행 예시를 보면 예, 각 팀을 나눠 게임판을 이제 세팅을 할 거고요. 게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만든다 그랬는데, 저희가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미션판을 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게임을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할 거고, 예,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동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제한 시간 동안 얼마나 불을 줄이는지 대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이제 게임 요소를 추가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뭐 불이 초당 몇 개씩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뭐불 크기가 큰거 작은 게 있어서 큰 거를 끌려면 플레이트를 더 여러 장을 뭐 위에다 덮어야 된다는 등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학급에서 학생들과 이런 미션에 게임 요소를 추가해서 실제로 게임을 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게임이 변형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예, 게임 영상, 변형된 게임 영상에 대한 영상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수업 보고서에서 어떻게 지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 정리해서 저희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자세한 이 내용 안내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다 공부해 보면 재미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혹여나 미리 1번부터 3번까지 미션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짠 하면 9월 1일부터 다다닥 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실까봐 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미션에 대한 내용은 미션을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 이제 웹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때 PPT 형태로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세 번째 미션은 예, 효율적인 물건 배달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자. 그래서 똑똑한 배달 로봇 템스터라는 걸로 하고요. 여기도 이제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물류 창고, 그 아마존 창고에 있는 키바라는 로봇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창고가 실제로 축구 경기장 뭐몇개 크기래요. 그걸 사실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조종해서 뭔가 물건을 전 세계로 배달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마존에서는 로봇이 키바라는 로봇이 전부 다 인공지능 기술을 써가지고 해당 물건들을 가지고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렇게 창안을 한 거고요. 예, 스마트 물류 창고에서 햄스터 로봇이 물건을 옮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적은 횟수로 움직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지 당연히 탄소가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미션을 해볼 건데요. 진행 예시를 보시면 물류창고 로봇을 동영상으로 감상하고요. 효율적인 작업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면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판을 드릴 겁니다. 미션 말판을 드리면 거기에 햄스터 로봇이 물건을 밀어서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가장 적은 횟수로 미션을 해결하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예, 그 팀을 최우수로 뽑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대로 제공되는 블록을 사용하고 움직임이 가장 적거나 실행 시간이 가장 적은 산출물을 선발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 코드와 동영상을 저희한테 구글 폼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션 1에서 3을 묶어서 한꺼번에 예, 미션 3이 끝난 다음에 보고서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것들은요. 먼저 예, 기초교육 이제 10강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예, 저희 그 박광 교수님이 예, 열심히 지금 제작을 하고 계세요. 예, 7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운영진이 열심히 쪼우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하고 있고요. 예, 강의를 잘 수강한 친구들한테 저희가 예, 열심히 들었다는 걸 격려해 주기 위한 선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강좌 수강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들으면 예선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초 심화 강의를 제공할 겁니다. 8월에. 저희가 이거를 제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뭔가 드릴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무조건 1년에 60차시 연수 들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뭐 드릴 건 없고 그 60차시 중에 15차시를 이걸로 대체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특수 그 직무연수 일학점을 이수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이제 수월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저희가 수월한 것보다 선생님들이 수월하실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식센터라고 들어보셨죠?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제 만든 이런 연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작년 아마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다가 15차시 연수를 개설을 할 거고요. 연수를 개설하시면 저희가 잘라서 7차시, 8차시 정도로 이제 두번 정도로 할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할 건데 7차시는 각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수님이 직강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8차시는 저희가 가능하면 선생님들을 오프라인으로 모셔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8월 달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시고 싶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고요. 네, 이거는 쉰 소리고요. 그 로봇으로 실제로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처음 해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온라인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들을 사용하고 하는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들도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또 이제 거기 미션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보고, 추가로 할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방역이나 여러 가지 또 코로나에 대한 변수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해당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장소는 저희가 7월 31일 본선, 예선 접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다 접수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메일로 전부 다 따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런 거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뭐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선을 이제 진행을 할때 학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교구도 다르고요. 기자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선도학교, 연구학교들 많이 하셔가지고 교구가 넘쳐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정말 학교에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이걸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션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하는 학교마다 제공이 되는 거고, 교구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있으면 대여를 해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까, 학교의 상황을 보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잘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힘내라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세 가지 미션의 결과물에 대해서 잘해줬던 학급들, 혹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학급들을 저희가 우수학급을 선발해서 해당 학급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물, 뭐 간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벤트 형태로 할 거니까요.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미션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우수학급을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평가는 수업 보고서가 70%고요, 보내주신 산출물이 30%로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수업 보고서는 이제 70점 중에서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수업 전에 수업을 어떻게 구상했는가와 관련된 걸로 35점, 그래서 제공된 교육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었는가라는 걸로 35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 후 성찰 관련해 35점일 건데요, 요거는 다른 학급 및 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사용했을 때 활용 방안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쉽게 같이 할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35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물 평가는 30점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제출하신 그 산출물들이 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목적에 잘 맞고, 굉장히 잘 구성이 되고 했는지, 미션을 잘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30점을 드려서, 각 미션은 100점이고요, 총 300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본선 캠프에 참여를 할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20팀을 선발을 할 겁니다. 20팀을 선발을 해가지고 본선에 같이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업 보고서를 잘 작성하시고 본선 캠프까지 잘 이제 마치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2명을 우수교사로 선발을 할 거예요. 예, 우수교사를 선발해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해외 컨퍼런스, 혹은 이제 해외 교육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해서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경험도 할수 있게 해드리는 기회를 계속 드렸었어요, 매년요. 해외에 있는 컨퍼런스에 꼭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이 컨퍼런스는 예시로 제공해 드린 거고요. 이러실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런 컨퍼런스에 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다양한 교육 경험들을 해외에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해외 연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보시고 꼭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럼 본선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선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본선은 아마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건데 처음에 만나면 굉장히 이제 쭈뼛쭈뼛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할 건데 아까 저희 홍보 영상에 보면 뭐 지게차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플레이트를 옮기는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작년에 했던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인데 로봇을 막 간단한 로봇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고 나서 프로그래밍해서 그 로봇으로 재미있는 미션들을 할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여가지고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각 학교로 가서 진행하는 바람에 작은 규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블록버스터급으로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저희가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을 작게 하는 것보다 일을 크게 벌리는 걸 좋아해서요. 손이 커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학생들의 이제 흥미를 끌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미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건데 요거는 이 미션을 발표하다 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쟤네는 이런 방법을 했네. 우리랑은 좀 다르네. 우리보다 이런 것들은 잘했네. 우리보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경험을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미션들 자체가 예선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서 아이들한테 도전 의식을 이렇게 키워주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동기도 부여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본선 캠프를 제공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사설기관 이런 데하고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고퀄리티의 미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사설 캠프들은 되게 비싸요. 근데 저희는 모든 게다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했던 이제 본선 미션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 하는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 제가 꼭 사기꾼 같잖아요. 그렇죠? 아, 좋은데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런 건데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미션을 굉장히 축소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학교당 7명씩만 모여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개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썼던 이제 미션들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작년 이제 미션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햄스터 로봇이 먼저 분리수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여기 보이는 여기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을 얘가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 속도를 줄이려고 30km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로봇이 실제로 고속으로 가다가 30km 제한 구역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라인을 넘어서지 않게끔 라인을 잘 타면서 해당 위치인 여기까지 가는 이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딱 줄어들죠, 여기서요. 아주 정교하게 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딱 들어가세요. 첫 번째 미션이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게 되죠. 음악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음악은 교수님 취향이셔가지고 제가 넣은 게 아니어서 음악은 저랑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미션은 여기 보면 지금 카메라가 하나 있잖아요. 이 카메라에서 분리수거를 하려면 뭔지를 알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종인데 막 저기 플라스틱에 놓고 비닐에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병과 신문지가 있죠.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다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넣으면 그거에 맞게끔 얘가 가서 카메라로 인식을 합니다. 카메라가 여기 보니까 유리병이야 하면 유리병이니까 일로 가겠죠. 여기 가서 버리고요. 휴지가 아니고 신문지를 만나면 여기 가서 신문지를 딱 버리게끔 하는 게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기는 아까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리병이 담아놓은 상태여서 유리병이가 여기로 가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할 유리병을 해당 규칙에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유리병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션으로 갈 이제 위치로 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죠. 자, 여기서 딱 이제 멈춰서 준비를 딱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미션을 드리고 깜짝 미션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맨 첫 번째 미션은 그냥 얘가 여기에 있는 그 병뚜껑을 밀어서 A까지 보내면 미션이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깜짝 미션으로 딱 저희가 드렸던 게 뭐냐면 로봇을 한 대 더 등장을 시켰죠. 등장을 시키고 어떻게 이 두 로봇이 협력을 해서 이 병뚜껑을 B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한 대 가지고는 여기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두 대를 써야 되는데 두 대를 써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타이머 택이에요.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 그러면 최적의 알고리즘을 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미션을 깜짝 미션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패스를 하듯이 해서 딱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거를 저희가 작년에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원래 본선을 했을 때 다 집체로 20팀을 모아서 할 생각으로 미션을 큰 거를 준비를 했다가 작년 1월에 코로나 어떤지 아시잖아요. 작년 1월이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코로나가 정말 난리여가지고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각급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작은 형태로 미션을 진행하는 걸 했고요. 현재 같은 분위기면 저희가 집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체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미션판에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아이들이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이 되는 이런 미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요. 본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선과 본선 내용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최우수팀을 한 팀 선발을 할 거고요. 그 최우수팀에 학생 2명 그리고 지속에서 한 분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선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저희가 전원 선물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이제 교구들을 제공해줬었고요. 그 전해에도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렸었는데요. 매해마다 학생들이 이 캠프를 끝나고 가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교구들이나 이제 관련된 물건들을 저희가 싼 건 안 드리고요. 비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패키지화 해가지고 각 학생들한테 전부 나눠드리고 캠프에 열심히 참여해줬다라는 수료증을 같이 제공해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선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디다가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까 하다가, 저희가 그 이솝이라고 EBS에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솝 안에 보면, 각 학급, 그리고 각 기관에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만들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ebs.kr/rsc라고 하면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페이지인데 보시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운영팀에서 관련 내용을 다 정리해놨고요. 여기 대회 소개를 클릭해보시면 이제 대회가 어떤 대회다라는 거에 대한 포스터 포스터를 보실 텐데요. 포스터 내용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참가안내 및 공지사항에 가면 여기에 저희가 참가하고 진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 적어놨습니다. 먼저 사전 설명회 시청하기를 보셨잖아요. 보고 들어오셨을 거고 여기에서 줌 링크도 저에게 달아드렸었고요.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회원 가입 안내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PDF도 만들어놨어요. 나이스 안내 자료처럼 어디를 클릭해라, 어디를 클릭해라, 무엇을 해라 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과하도록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선대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나온 대로 7월 31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예, 저희는 신데렐라 맞죠? 좋아요. 12시까지 늘 마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글 폼을 누르시면 예, 구글 폼이 뜰 거고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쫙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 예. 간혹 이렇게 뭐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적어드렸어요. 저희는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정말 재미나고 잘 해보려는 마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현직에 있는 초등 선생님들하고만 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고민하시는 초등 선생님들하고 해당 내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여섯 번째 예, 세상을 디자인하는 RSC 2021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재미나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제 질의응답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